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연근 가지고 나왔습니다. 10한 2, 3cm 정도 되는 이거 두 개는 400g입니다. 자, 400g이고요. 제가 껍질도 깎기 전에 씻었거든요. 원래는 깎아서 씻는데 이렇게 깎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자, 감자 깎는 필러로 이렇게 깎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깨끗하니까 그냥 바로 한번 써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두께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얇게 써셔도 되고 두껍게 써셔도 되고 지금 연근이 이 안에 흙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물에 담가서 이렇게 씻어야 돼요. 여기 안에 흙이 진흙이 막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연근은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물에 바로 담가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색깔이 안 가거든요. 조림을 할 거기 때문에 물에 굳이 오래 담그진 않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연근을 한번 절여 보겠습니다. 연근을 이제 물에서 건져서요 바로 넣겠습니다. 여기다 물을 부어 주시는데요 150ml만 넣어 줄게요. 진간장을요 소주잔에서 반에서 조금만 더 올려올게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은 소주잔 한 잔 넣습니다. 식용유를 한 스푼 넣어줄게요. 졸여줄 때 윤기 좀 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센 불에서 졸이다가요. 그 다음에 물이 반쯤 줄고붙은 제가 중간 불에서 지금 뚜껑 덮고 서서히 졸였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졸이는데. 자, 이제는 조금 지적거리면서 졸이면 돼요. 지금 불은 조금 낮출게요. 예, 국물이 거의 많이 끓었기 때문에 제일 작게 넣었습니다. 약불이에요. 자, 이렇게 졸이면 이게 연근이 식감이 조금 살아있어요. 식감이 물렁하지 않고 약간 아삭한 맛이 살아있거든요. 제가 맛있게 먹는 연근은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금방 살짝 졸여서 먹는 아주 아삭거리는 식감하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배우는 제가 평상시에 자주 못해 먹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이바지 음식으로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엔 자주 해먹었는데 요즘은 최근엔 제가 이 맛에 들어서 이걸 더 자주 먹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고추장 한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런 맛도 있거든요. 이게 식으면은요 국물이 지금은 이렇지만 걸쭉해지거든요. 걸쭉한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해놓으면은 맛있어 보여요 국물이. 그리고 지금 이제 다 국물이 거의 이제 다 졸여졌거든요. 이 정도면은 여기다가 이제 후춧가루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 후춧가루가 들어가야지 싶거든요. 후춧가루는요 티스푼으로 하나 넣을게요. 연근 조림 후추가 좀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면 매운맛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이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맵죠 이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바삭 졸여도 안 되고요. 또 흥건하게 또 있어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통깨만 뿌리면 통깨를 좀 뿌려주면은요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저는 음식을 좀 많이 하니까 이게 많이 좀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수세미로 묶여보면 또 이게 수세미가 달라붙어 안 되고 또 칫솔로 사용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안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락스나 세제 이런 거를 따뜻하게 물에 풀어서 이렇게 좀 한참 오랫동안 담가놓으면 좋은데 이 넓이가 들어갈 만한 건 이 싱크대 밖에 없거든요. 이 싱크대가 채워놓으려면 물이랑 세제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가끔 좀 몇 시간 지나면 물이 쑥 살살 빠져나가고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싱크대 물 막는 게 그렇게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하다가 해낸 게 바로
이게 어디 또 이런 방법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지 이런 게 또 다른 분이 또 생각해내신지 전 잘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스프레이 있죠? 찢을 때 이렇게 씻어내는 스프레이 이거 사용하실 때는 마스크 끼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냄새가 조금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요. 이렇게 찢은 때 녹이는 건데 뭐 집에 갖고 계시는 제품 있으시면 어느 것도 사용해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제 동네 마트에서 세일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이게 세일할 때는 한 병에 1,500원 세일 안 해도 1,800원 넘어가시더라고요.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이거 한 병 사오면 저는 몇 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한풍도 많이 이마가 좀 누른 때가 좀 심하게 있는 거 많잖아요. 저는 이게 7년 이 한풍도 7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청소를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청소를 이렇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면은 큰 오랜 찌든 때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벌써 이렇게 뚝뚝 누른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희가 수건 빠는 하얀 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보이잖아요. 이거는 뿌려놓으면 바로 이렇게 누른 물이 나와요. 근데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는 것까지 쏙 빼내기는 쉽지 않은데 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제가 한 2분 전에 뿌려놓은 지 한 2분 됐거든요. 자, 커피포트 물을 끓이는 동안에 제가 이걸 뿌려서 뿌려놨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씻고 이게 좀 많이 이중망이라서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는 이렇게 솔로 빼내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꼭 이렇게 세워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까지 쭉쭉 같이 내려가요. 이러면은 제가 아주 정말로 많이 찌들어져 있는 한풍구를 한번 다른 집에 한번 씻어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70%까지 제가 다 닦아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심하게 많이 이렇게 한 몇 번도 반복하면 돼요. 이게 뿌리고 물 뿌리고 약을 뿌리고 뜨거운 물 뿌리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더 되는데 이렇게 조금 더 빨리 하시고 싶으면 칫솔을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이 기름때잖아요. 자, 기름때가 더 잘 되겠죠. 한번 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줄게요. 이렇게 장갑 안에 면장갑 끼시고 장갑 끼시고 하세요. 뜨거운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누렇게 나왔죠. 이렇게 씻으시면 몇 달에 한 번씩만 씻으시면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